10만 7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운메디칼입니다. 세운메디칼, 은,는 동사는 의료용 흡인기, 도뇨용, 위장용, 배액용 및 의약품 주입용 카테터, 튜브 등의 다양한 소모성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회사임. 주력 제품인 의료용 흡인기는 부분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동사가 제조하는 제품으로 대체되어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혈관 접속용기구 등의 다채로운 신제품을 개발하여 수출 확대에도 힘쓰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치료 목적의 전기 시술 장비를 비롯해 외과용품과 의료용 소모품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1982년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 중에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인 전기시술장치는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EC 인증 및 CGMP 인증 획득으로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대시 세계 시장 진출 및 베트남 시장 공략,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베트남 2공장 신설, 성장성 확보를 위한 동력으로 작용. 재무 대시 주력 제품인 의료용 저압지속 흡인기류, 스텐트류 등의 판매 증가에도 흡인용 튜브 카데타류, 수학세트 등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유연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이자 수지 개선, 법인세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대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병/의원 내원 확대로 주요 의료기기 수요 증가, 해외 판매 회복기 기대되는 바 이를 통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2일 기준 장마감 세운메디칼의 시가총액은 125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세운메디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54위입니다. 세운메디칼의 상장 주식수는 4380만 주입니다. 세운메디칼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운메디칼의 퍼은 11.6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0배, 28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9번지억 원, 144억 원, 15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0번지억 원, 108억 원, 128억 원입니다. 세운메디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번지 60%이고 유보율은 2516.3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5.27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3-0.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2.26이며 전일 대비해서 6.31-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운메디칼의 2022년 11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880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9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운메디칼의 종가는 2860원이며 주가가 세운메디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운메디칼의 종가는 2860원이며 주가가 세운메디칼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세운메디칼은 는 거래량 19,92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7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72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834주, 골드만에서 2,807주, NH투자증권에서 267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28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81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49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89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65주, 삼성에서 161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31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세운 메디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